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숨쉬는 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저녁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드리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는요, 지수와 유로 FX에 대해서 전략 살펴드렸고요. 2부에서는 크루돌과 골드, 그리고 여러분께서 접수해주신 상담 내용까지도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여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나눠볼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되는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순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 신세계입니다. 쉬어가는 동안에는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현재 시세 살펴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아직은 또 계속해서 방향성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자, S&P는 다시 또 보합권까지 올라오는 흐름 속에서 2800 초반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2804.75포인트로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은 추가적인 상승은 하지는 못하고 조금씩 가격이 눌리고 있습니다. 7387포인트로 0.30% 강보합권 유지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0.62%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17 중반대 라인이 지지가 되면서 1.17620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같은 흐름이네요. 1229.2달러 선으로 0.5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돌도 역시나 68달러 초반대에서 0.46%로 68.34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뭐 쉬어가는 동안에 지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방향성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유로 FX는 1.17달러 중반대가 좀 지지가 좀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서 지수와 유로 FX에 대해서 살펴드렸는데요. 자, 바로 세 번째 쉰 크루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돌 들어가기 전에 속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당선 이후 주가가 올라서 무역 전쟁을 치를 수 있었다라는 그런 발언을 내놨다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주가가 이렇게 지수가 올라간 그 원인에 대해서 자신의 탓이 좀 많았다라는 그런 업적을 말을 좀 이어갔었는데 주가가 그렇게 올랐기 때문에 그 이후 무역 전쟁에도 이렇게 좀 치를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의 좀 힘과 이 강함을 좀 과시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전 세계 무역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발언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좀 우위와 강함을 좀 내비치면서 무역 전쟁을 이렇게라도 내가 좀 할 수 있었다, 미국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입장 표명과 반대적으로 메르켈 총리는 무역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감을 내비치는 발언까지 속보 내용 전달해 드립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 크루돌로 넘어가 볼게요. 크루돌은 연일 상승세 이어가면서 현재는 68달러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먼저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크루돌입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다운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스터님, 뭐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뭐 재고 발표와는 상관없이 가격대가 좀 움직였었던 것 같아요. 뭐 지난주에는 꽤 많이 감소했는데 오히려 또 하락했고 오늘 이번주는 또 재고가 증가했는데 또 상승을 한 상황인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운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아무래도 지난주에 네.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네, 네. 67불까지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당연히 67불까지 찍었었습니다. 네, 맞아요. 초면 치레는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운이 좋았던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달러 하락, 오일에 관해서 하락세를 든 이유는 분명하겠습니다. 66불까지 급락했다가 이렇게 아무래도 급등이 좀 이어진 흐름을 시황을 좀 보면 그 사우디 장관의 좀 발언이 컸던 것 같습니다. 8월에 생산량 감소가 10만 배럴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급등세가 좀 이어졌었는데요. 이 6%대 급락 이후를 또 과거를 좀 되짚어보면 사우디와 러시아 100만 배럴 증가 이 부분에 대한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급락이 좀 이어졌었는데 네. 이 무역 전쟁의 우려에 대한 거하고 관세부가 이 기회를 달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 보호무역주의 그다음 글로벌 국가 원자재 수요 감소 아무래도 이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심하게 되게 되면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 원자재 수요에 대한 감소가 이어질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 하락을 이끌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69불까지는 좀 상승세가 사실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어제 이렇게 좀 아무래도 상승 흐름이 다 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남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면 68불을 뚫리는 뭐 60 정확히 포인트를 좀 알려드리자면 67.80 라인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를 만약에 무너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매도세가 66불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연일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저항을 맞을지 그 부분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올라갈 공간에 대해서 별로 남지 않았다. 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말씀해 주셨던 대로 67.80달러가 이탈이 되면은 매도가 본격적으로 좀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마스터님, 지금 67.80이 이탈이 되면은 매도적인 부분으로 더욱더 우위에 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지가 되는 가격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좀 하락을 일단 좀 단기적으로 보실까요? 네, 단기적인 하락세로 66.50 네. 라인까지는 좀 하락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좀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제 조건으로 67.80 라인이 무너지는 흐름이 나와야 되겠지만 네. 그 흐름이 만약에 나온다면 66.50까지는 좀 하락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6.50달러까지에 대한 하락세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오늘장에도 거의 69달러 가까이 갔지만 지켜내지는 못하고 68달러 초반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67.80달러가 이탈이 될 시 66.50달러까지의 하락세 다시 한번 가격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오일로 세 번째 이슈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격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고 이제 또 월물이 교차된 시점에서도 궁금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자, 박나윤 캐스터 이번 주 뭐 원유 재고 발표도 있었고 월물도 교차됐었던 주인데 오늘은 어떤 소식들 나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 네. 오일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변동이 너무 심해서요. 지금 말씀드리기 직전까지 좀 살펴보면서 이제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오일 가격은요, 이 트럼프의 지금 트위터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럽과 중국이 무역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환율을 조작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발언 이후 달러가 떨어지면서 또 오일 가격은 상승했다. 바로 최신 기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오일 가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와 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지속의 상승세를 확장하고 있다라는 것이 또 포인트인데요. 이제 물론 오프닝 이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우디나 오펙 국가들이 과잉 공급에 대한 상황까지는 만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트럼프의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 환율 조작 발언에 역시나 오일 가격을 상승 견인하고 있다는 얘기 함께 전달드리고요. 이렇게 미중 무역 분쟁이 이렇게 심화되면서 세계 경제가 또 성장이 저하되고 오일 수요는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이제 하락을 유발한다라는 이야기 함께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한다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험세는 지금 흔들리고 있다. 즉 위험 지금 오일에 대한 조금 불안감이 조금 해소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는 중국 인민은행의 위안화 절상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안화 절상이 지금 달러 강세와 지금 무역 전쟁에서 중국을 좀 보호하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좀 좋지 않다라는 이제 외신 쪽의 의견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은 이제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통화
전쟁도 지금 우려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말을 했죠. 이 중국 위안화가 바위 굴러 떨어지듯이 이제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강달러가 미국에 불리하고 약달러를 지지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 이슈에서 이제 통화까지 연결이 되고, 통화와 또 계속해서 지금 오일과 함께 지금 연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통 약달러면은 보통 오일 가격을 지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유의 거래가 거의 이제 달러로 이루어지는데요. 달러가 이제 약해지면은 다른 이제 통화들로 뭔가 이제 더 지불을 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통화로 또 거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달러와 또 오일의 상관관계는 매우 크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이제 오일 수요를 좀 분석을 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 2017년에 5분의 1을 이제 지금 오일 수요를 차지했고 중국은 13% 정도를 소비한 것으로 이제 지금 한 BP 지금 통계 리뷰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저번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르웨이의 그 석유 시추 회사가 이제 파업을 했다라고 해서 이 공급 우려를 낳았다고 했는데요. 7월 10일자로 이 파업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일과 가스의 그 공급 우려를 이제 조금 멈추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PBM 오일 협회에서는 지금 이런 노르웨이 같은 이런 파업 상황이 이제 잠재적인 상승, 즉 상승 잠재력을 지금 제동을 걸게 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가격은 사실 좀 지지되고 있는 상황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펙과 또 그 외에 지금 러시아 같은 이런 주요 산유국들이 다음 달 이제 그 수출을 좀 제한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요, 지금 8월 달에 10만 배럴 정도 수출하는 양을 좀 줄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요, 실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고객들이 원하는 양보다는 좀 적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산에 합의는 했지만 또 수출 물량을 또 제한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는 가운데 가격이 상승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국제적인, 세계적인 오일 시장은 3분기에 좀 잘, 좀 균형이 맞는 것 같지만 여전히 지금 수요가 높고 또 계절적인 변동, 하반기 그런 변동 때문에 이러한 지수의 변동도 계속해서 유발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오일 가격은 워낙에 또 변동이 심하고 이제는 이제 무역 전쟁이 이어서 통화 전쟁까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오일 가격의 변동 역시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일에 대해서는 참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 부분들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말씀 도와드릴 테니까요. 자,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뭐 절제마스터님은 현재 68달러가 이탈이 되고 67달러 후반대가 묻어진다면은 66달러까지 하락을 볼 수 있다라고 먼저 전략을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자, 문자 뭐 크루도일 상담 함께 도와드립니다. 끝자리 4485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자, 마스터님, 크루도일이 70달러 위로 돌파가 나온다면은 매수보다는 매도가 좋을까요? 라고 문자 내용 보내주셨는데, 일단 마스터님의 말씀은 68달러 그 이상으로 조금은 더 남아있진 않다라는 의견이었잖아요. 네. 하지만 뭐 70달러까지 다시 또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그때도 매도적으로 봐도 좋을지 그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매도 접근 좀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뭐 말씀드린 지 5분도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지금 오일이 지금 떨어지는 하락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네, 68이 깨졌네요. 네, 네. 68이 깨지고 지금 67점 아까 80라인이 깨진 매도서 더 이어질 거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진입 포인트가 보니까 68달러 위에서였는데 네. 하락세 흐름이 지고 70불이 넘어간다면 매도가 아니고 그 70불이 확실히 완전히 넘어간다면 매수세가 아마 이어질 겁니다. 국제 정세를 이렇게 보자면 오일 수요에 대한 것은 굳건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네. 데일리 접근이라든지 좀 중기 접근은 매도세가 이어질 수 있지만 뭐 기간은 길게 본다고 말씀드렸던 일주일 정도 부분이고요. 70분이 넘어간다면 매수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요, 뭐 문자 주신 상담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면은 70달러 돌파 이때는 더욱더 추가적인 상승세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또 매수 쪽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또 매도적인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68달러가 다시 깨졌습니다. 68달러가 깨지면서 크루드 오일은 지금 하락 전환이 된 상황인데요. 자, 지금 68달러가 이탈이 되면서 67.83까지 떨어지면서 0.25%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몇 틱 남지 않았어요. 67.80달러가 이탈이 된 다음에 지금 80이 딱 걸렸는데요.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마스터님? 지금은 조금 늦었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네. 1차 파동이 나온 후기 때문에 아까 68불 라인에서 매도를 좀 잡으셨으면 좋았을 지는 보이는데 굳이 말씀드리면 눌림을 좀 기다렸다가 67.76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오늘 오히려 지금 그 67.76을 차라리 넘어가게 되면 매도 접근을 하시든가 아니면 67.76의 매도 예약으로서 추세 돌파 매도를 좀 진입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바로바로 나오는 그 가격대를 좀 제외하고 일단 먼저 좀 진입을 대기하시고 들어가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이어 보이고 수익도 잘 내실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상황에서는 1차 파동을 조금 놓치신 것 같고 그래서 7.9까지 7.8까지 좀 떨어지는 흐름 속에서 이제 다음 자리를 네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67.80에 아무래도 지금 네. 저항 라인이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눌림이 나오고 거기 때문에 네. 굳이 접근을 하신다면 데일리 기준으로 포인트를 하나 좀 팁을 드린다면 네. 67.94 라인 정도에 왔을 때 매도 접근을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짧은 컷을 둘 수 있기 때문에 다시 68불 위로 올라가게 되면 매수세가 좀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추세가 매도, 시가 아래에서는 매도 접근, 그때 눌림이 유용한 매도 접근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좀 일봉 추세 매매를 하신 분 같으면 좀 더 지금 적극적으로 매도에 좀 가담해 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가격대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자, 먼저 좀 참고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미 매도로 현재 들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까지 살펴드렸고 마지막 이슈 골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주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골드에 대한 하락세가 더욱더 깊어진 상황인데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을 소폭 반등합니다. 1229.1달러 선으로 0.54%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골드입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업에 대해서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어제장까지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자 이제 좀 매수로 봐도 된다는 뜻일까요? 네 이거 뭐 엄연히 때 저의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네네. 아무래도 시황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가 괴롭던 것이 시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중 최저치를 찍었었습니다.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이 연중 최저치를 찍었는데 시황적으로 보냐면 달러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도가 골드로 좀 양분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트럼프가 지금 달러 약세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 골드로 좀 안전자산이 이동하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달러가 또 약세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골드가 1230포인트를 넘어가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 저항대가 지금 1230포인트인데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1240포인트까지 상승 구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업을 드려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는 이제 매수 쪽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자 지금 오늘장 1230달러 좀 아쉬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마스터님, 이 상승세가 그렇다면 좀 단기적, 중장기적으로도 어느 정도까지 상승이 가능할까요? 네, 중장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1차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230포인트의 저항대가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 골드의 매수세가 중장기적으로 매수 흐름을 이어가려면 1246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1246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 다음 난이 1270포인트입니다. 무려 340틱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1230포인트를 돌파하는지 흐름을 보시고 2차적으로 1240포인트까지 상승하는지를 보신 후에 중장기적 흐름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골드에 대한 지금 안전자산, 그 다음 골드에 대한 매력, 그것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북미 전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뭐 이런 이슈들이 조금은 없기 때문에 대추세를 상승으로 보기에는 구간 구간은 아무래도 돌파한 흐름이 나와야지 예측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가격대를 좀 길게 좀 잡아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안에 뭐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저항대와 지지대 그 가격을 좀 살펴보시면서 흐름을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신 쪽의 골드 의견도 들어볼 텐데요. 박남 캐스터, 일단 좀 외신 쪽에서는 뭐 이틀 전인가요? 꽤 많이 떨어졌을 때 이제 또 매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장은 어떤 소식들 나오고 네, 골드는 계속해서 하락 소식만 좀 전달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라고도 표현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골드가 좀 상승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이유는 이 트럼프의 강달러에 대한 비판 발언 때문인데요. 지금 연준이 금리 인상을 올리는 것을 우려하고 또 비판하고 강달러는 미국에 좋지 않기 때문에 약달러를 선호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골드 가격을 상승 견인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무역 전쟁이 통화 정책까지 이어질 지금 이슈로 가고 있다라는 점도 골드 기사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연준 의장은요, 이에 대해서 어떠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뭐 앞서 이제 이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제 뭐 연준 의장이 트럼프의 비위에 맞춰서 뭐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골드 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가격이 전환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필요하다. 맥쿼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환점이 무엇이 될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큰 이슈가 있지 않은 한큰 변동이 어렵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첫 번째 가능성의 요인은 증시가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증시가 하락하면 당연히 안전자산인 골드를 선호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달러가 급 약세로 돌아서는 것이라고 두 가지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조금 교과서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계속해서 뭐 시장의 변동은 일어나고 있지만 큰 이슈가 아니면 골드는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반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크니컬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 로이터에서나 혹은 다른 기관들은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스코티아 모카타라는 곳에서 지금 2017년 7월에 이 최저치, 그러니까 1204.90달러를 얘기를 했었고, 또 지금 1234.70달러 저항선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전망치는 아니고 이전에 그랬던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드는요, 오늘 오랜만에 상승세를 좀 이어간 가운데 뭐 하방 지지선이나 이런 얘기는 지금 오늘은 안 들어와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발언과 또 지정학적 상황, 또 달러의 변동에 따라서 골드 가격이 변하는 만큼 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하지만 큰 이슈가 아니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외신 쪽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까지 저희가 외신 쪽의 의견 다시 한번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질문들 많이 주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주 후반이다 보니까 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다음 주 장도 좀 예비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시청자분의 전화 상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화 상담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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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네. 늦은 시각에 또 전화 상담까지 주셨는데, 자, 일단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골드 1229포인트에 매수 진입을 했는데요. 1229달러에, 네. 근데 갑자기 막 등락폭이 확 올라갔다 확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불안해서 이걸 계속 들고 있어도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네. 아니, 좀 불안하실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뭐 가격대가 일단은, 1215까지도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가격대니까요. 매수를 들고 계신 입장에서는 또 불안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희 쪽에 전화 잘 주셨고요. 자, 오늘 절제마스터님 나오셨는데, 일단 좀 인사 나누고 좀 구체적인 상담 좀 도와드릴게요. 절제마스터님 인사 네, 반갑습니다. 해보실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절제마스터 김민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를 좀 도와드리는 게 지금 맞을까요? 1229에 매수를 들어가셨는데, 지금 오늘 저점도 찍고, 뭐, 좀 가격 변동이 컸잖아요. 그래서 지금 들고 계시기가 좀 불안하시다라는 그런 좀 불안감을 말씀이신 좀 해소드리는 거죠? 측면에서 들고 계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포인트가 뭐 1229분이니까 지금 10틱 정도 올라가고 있네요. 아무래도 1229포인트 전에 뭐 아무래도 지금 전화 연결을 하셨으니까 들고 계시고요. 일단 안정감을 좀 드린 다음에 아무래도 서울경제 시청자분이시니까 팁을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진입을 하실 때 구간 구간마다 저항 지지대를 좀 확인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1차적으로 여러 가지 뭐 기법이 있습니다.
뭐 보조 지표가 내, 뭐 아시다시피 저는 보조 지표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일 종가라인 부근이라든지 첫 번째 1227포인트가 있습니다. 라인을 좀 그려드리면 27포인트죠. 네. 첫 번째 라인 네. 지표에 좀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다음 라인으로 1225라인 정도 그리고 상승폭으로는 1230라인 정도입니다. 지금 이제 시청자분께서 가져가셔야 될 포인트가 지금 아무래도 상승을 좀 대추세를 보시고 접근을 접근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단기로 좀 보시는 측면이신가요? 아니면 좀 중기로 보고 접근을 하신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단기로 보고. 장기로 보고 접근을 좀 하겠다. 장기요, 장기? 네, 네네. 장기이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거를 장기 흐름이 나오려면 1230포인트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진입가로부터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고 조금은 눌림이 나왔었는데 네. 이 부분에서 좀 두려움을 느끼신 것 같아요. 장기 접근을 하셨으니까 네. 1229포인트에 지금 뭐 7틱 정도 수익 구간이긴 한데 네. 네, 계약수는 또 어느 정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구체적인 상담을 해드려야 되니. 네, 네. 계약수 얼마나 실으셨어요, 시청자님? 아, 1계약 했고요. 이게 아까 네, 네. 한 50포인트가량 올라왔었거든요. 네, 네. 그랬다가 갑자기 폭락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장기로 보셔도 이렇게 계속 네. 시장을 보시면 좀 불안하시긴 하시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장기로 보셔도 계속 시장을 보시면 좀 불안하실 것 같아서 좀 장기로 들고 가실 시청자분에게 조언을 좀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정확한 포인트를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차적으로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면 안 되는 구간이 1227포인트고. 네. 2차적으로 넘어서야 되는 구간은 1230포인트입니다. 아, 지금 그 흐름에 지금 딱 걸려있는 포인트고요. 1230포인트를 네. 넘고 오늘의 거점이 1232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 단언컨대 1238포인트 정도까지 오를 겁니다. 그러면 약 지금 진입가로부터 90틱 정도가 되는데 네. 뭐 목표가를 90틱으로 했다고 해서 90틱에 도달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수익 구간에서 좀 청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은 아무래도 진입을 하셨으니 네. 진입을 하셨고 투자를 하셨으니 어느 상승의 흐름을 베팅을 하셨으니 좀 지켜보시고 뭐 긴장감이나 이런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네. 늘 해외 소문 조급함이나 두려움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네네. 손절 컷도 정해드렸고 장기 네. 추세를 보니 뭐 1270포인트에 좀 컷을 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장기로 보시나니 오버나잇까지 하시면서 조금 말물을 끌고 가시라는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일단 좀 길게 보신다고 하니까 그 관점에 맞춰서 상담을 해드렸는데 1227달러를 좀 손절로 잡으시고 좀 이탈이 되지 않는 선 안에서는 좀 불안하시더라도 일단 보유를 하시면서 가격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 골드 꼭 좋은 수익 내시고 청산하시길 바라겠고요. 하나 오늘 뭐 팁을 네. 좀 더 드릴까요? 아, 네. 네. 하나 좀 더 팁을 네. 더 드리자면 네, 네. 네, 데일리는 1227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정말 좀 장기로 끌고 가신다 이러면 1222포인트까지 좀 뭐 지금 진입가로부터 한 70틱 정도 되는데 네. 대추세를 더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네. 끌고 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런데 좀 길게 말씀하셨는데 월물이 어느 정도 월물 어느 월물로 들어가셨나요? 8월물이신 것 같아요. 지금 아 보니까. 8월물 네, 골드를. 여보세요? 예, 8월물이죠. 아, 8월물이세요? 네. 아, 8월물의 청산 날짜가 넉넉하게 괜찮으실까요, 말씀님? 아무래도 이분이 네. 지금 뭐 네. 포인트를 보니까 장기 롱 추세로 완전 끌고 가실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고요. 네네. 포인트 진입 가격이 높기 때문에 단기, 그 다음에 중기 정도 포인트를 짚어드렸고요. 충분히 네네. 승부를 볼 만한 진입가이신 네.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가격대 좀 설정을 도와드렸는데 뭐 단기보다는 조금 더 끌고 장기 정도까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단기에서 조금 더 끌고 가시려면은 손절에 대해서는 1222달러에 대해서 손절 잡아주셨으니까요. 가격대 잘 살펴보시고 대응해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상담 감사합니다. 자 일단 골드에 대해서 질문을 저희가 도와드렸는데요. 저희 쪽에 문자나 전화 그리고 유튜브에 상담을 해주실 때 월물과 계약수 그리고 진입한 가격대와 그리고 단기 중단기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더욱더 구체적인 상담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기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골드까지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지금 시각 11시 25분 지나면서 뉴욕진 씨가 개장이 된 지 거의 1시간 흘러간 상황인데요. 현재 시세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S&P 500 지수부터 살펴볼게요. 자, 현재는 보합권 움직임인데요. 2804.75포인트로 0.01%. 거의 보합권 움직임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같은 자리인데요. 7389포인트에서 0.31% 상승세고요. 자,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1.17545달러 선으로 0.5%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29.3달러로 0.56% 상승세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금 다시 좀 눌림 자리가 온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67.94 라인 정도 오고 있습니다. 0.12%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크루드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좀 같은 방향성이기도 하고요. 크루드 오일이 지금 또 67.92로 소폭 또 올라오는데 이 자리에서 좀 들어가도 될까요, 박사님? 네, 뭐 나빠 네. 보이지는 않습니다. 눌림 구간에 이은 매도 접근도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7.80라인 때 강한 저항대가 분명히 버티고 있습니다. 네. 데일리 접근을 하실 때는 그 부분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오늘 뭐 아까 말씀드린 67.96포인트에 좀 진입가를 드렸었어요. 체결이 되셨는데 또 적당한 구간에서 수익을 청산하시라고 데일리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가격대가 다시 돌림을 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7.9라인에서 지금 매도적인 접근 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매매 좀 원하시는 전략 원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다시 좀 현재 시세를 좀 살펴드렸습니다.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는 좀 거래량이 좀 적은 상황인데요. 자, 오늘 절제마스터님과 함께 금요일장의 마무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절제마스터님의 이렇게 리딩 방송 계속 실시간으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 체험권 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접수를 해주시면은요. 절제마스터님의 유료 실시간 리딩 방송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무료 체험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접수 많이 해주시고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저희 수요일장에 신세계 책임져 주시는 주상마스터님의 강연에 무료 강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조지표로 활용해서 매매 전략 세울 수 있는 방법 꼼꼼하게 살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후 2시 토요일 여의도로 달려가시면 주상마스터님 직접 만나볼 수가 있으니까요. 강연에도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시청자 상담 이어가 볼게요. 역시 문자로 주신 질문이고요. 끝자리 1857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자, 마스터님 천연가스는 이제 바닥을 좀 잡은 걸로 보시나요? 라고 천연가스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천연가스 오늘장의 흐름 먼저 확인합니다. 전일장에 이제 매수 상승 쪽으로 흘러가서 이제 좀 반등 이어가나 뭐 그런 궁금한 점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자, 지금은 보합권 움직임이고요. 2.76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뭐 구리와 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고점에서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요. 자, 마스터님 지금 천연가스 질문 들어왔는데 일단 추세 확인을 해주시면서 이 자리에서 매수가 유리한지 매도가 유리한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 네. 일봉상 차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천연가스 흐름이 보면 1차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기준이 흐름이 나왔고 지금 이 시점에서 바닥을 좀 찍지 않았나 전일 흐름이 아래 꼬리를 다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서 바닥을 찍고 접근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좀 드고요. 뭐 원자재 종류나 에너지주 이런 부분에서 지금 바닥 흐름이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시청자들이 매수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제 판단으로는 매도세를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말씀을 드리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장기 시황적으로 봤을 때 금일 기준으로 하면 아무래도 지금 매도세는 조금 약해지지 않았나 판단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도 시가 위로 올라서지 못했기 때문에 시가 위로 좀 올라선 다음에 매수 접근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8009을 완전히 좀 돌 파하고 나서 매수 접근을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가격대가 2.8라인을 회복이 됐을 때 매수적인 접근이 더욱더 유효해 보이는데요. 일단 아래꼬리 어제장 일봉상으로 지지가 된 흐름 속에서 매도적인 추세가 많이 약해진 시점입니다. 그 매도적인 약해진 시점에서 이제 좀 확인을 하고 매수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매수에 대해서는 2.8라인이 회복이 되고 지지가 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매수 접근해 보시라는 의견까지 전달합니다.
지금 천연가스까지 좀 살펴드렸고요. 앞서서 골드까지 저희가 또 상담을 해드렸는데 계속해서 질문 상담 이어갑니다. 끝자리 3291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마스터님은 안전자산 중에서 어떤 상품에 투자하시나요? 라고 안전자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전에 골드가 상당한 움직임 보여줬을 때, 엔과 그리고 국채, 골드까지 다양한 안전자산에 대해서 많이들 또 투자를 하셨는데요. 지금은 뭐, 골드가 좀 매력도가 네. 떨어졌다고 아무래도 말씀하시니까, 뭐, 네.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래도 네. 제 개인적인 주관 스타일, 매매 스타일을 좀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안전자산은 예전에 솔직히 골드를 매매할 때는 저도 굉장히 겁을 많이 냈었습니다. 굉장히 골드가 예전에는 변동성이 크고 투자자들이 좀 꺼려하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엔화를 좀 주로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 10년물 국채. 이 접근을 했었는데 요즘 10년물 국채를 잘 하지 않고 뭐 투자자들이 다 아시다시피 골드가 요즘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움직임이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흐름을 나오기 때문에 안전자산을 선호할 때 요즘은 골드를 좀 진입하는 편이고 골드가 또 저에게 뭐 교육생들과 좀잘 맞는 편입니다. 그래서 골드를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골드를 선호하신다. 뭐, 지금의 국채, 뭐, 이전에는 국채를 좀 접근하셨는데, 지금 국채 접근 안 하시는 이유는 네, 뭐, 어떤, 네. 30년물 국채는 지금 뭐, 거래한 지가 되게 한참 장기 됐고요. 하셨네요. 네, 오래됐고요. 10년물 국채를 좀몇번 접근을 했는데, 뭐, 흐름이 세월아 네월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골드나 엔화로 조금 선택폭을 좀 줄이는 편이고요. 또, 요즘은 골드나 엔화가 좀 안정적으로 흐름이 흐르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보면서 그 두 종류를 조금 통화상품으로, 그 다음에 금속상품으로 고르고 있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자산 쪽에서는 엔화와 뭐 골드, 또 특히나 뭐 골드 쪽으로 좀 접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자, 안전자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시청자분 좀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시간 지나면서 뭐 속보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자, LBBW에서 ECB가 2020년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유럽이 국채 금리를 좀 천천히 오를 것이다. 뭐라는 이런 속보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ECB에서가 2020년, 이제 2년 정도 남은, 1년 좀 넘게 남은 시점인 것 같은데, 자, 박나영 캐스터, ECB의 금리 인상 이런 속보도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소식들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을까요? 네, 먼저 좀두 가지 소식을 좀 전달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소식은요, 이 중국이요, 무역전쟁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지금 무기를 들고 나왔는데, 바로, 커튼, 만화입니다. 네, 지금, 안녕, 나는 소이빈이야, 난 대두야, 라고 이야기하는 제목의 만화인데요. 이 부분은 바로, 미국의 관세 지금 전쟁을 비판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화입니다.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요, 지금 영어로 이 만화를 만들어서 중국어 자막으로 지금 이제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CGTN 같은 이런 국영 방송에서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송출을 하고 있고요. 웹사이트에도 지금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냐면 미국의 그 농부들을 계속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비판하는 내용인데요. 바로 미국의 이런 그 대두 수출 이 부분에 대한 뭐 관세 위협이라든가 이 트럼프의 이 관세에 대한 무역 전쟁 이런 부분을 좀 언급하고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좀 새로운 이제 무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지금 정서와 또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제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새로운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한편 이제 이 푸틴 대통령이 하계 올림픽 개최를 지금 신청 입찰을 하겠다라고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이제 뭐 당장 일어날 수는 없는 일인 것이 2028년까지 이미 이 호스트 국가들이 지금 결정이 된 상황이라고 IOC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러시아는 뭐 지금 뭐 오일 관련 이슈 때문에 항상 좀 시끄러운 상황이지만 2014년에 뭐 소치 동계 올림픽도 했었고 또 FIFA 이번에 월드컵도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뭐 소식들과 함께 전달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제가 가장 지금 인상 깊은 부분은 이 중국의 애니메이션 무역전쟁 공격 부분을 좀더 비중 있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풀어가는 방법이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아니, 캐스터님도 이 만화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네. 보고 싶어요. 어떤 내용인지.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이 무역 분쟁에 대한 싸움을 진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좀 대두의 새로운 무역 분쟁에 대한 무기까지 저희가 또 설명을 도와드렸고요.
지금 시장이 일단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상승 쪽으로 흘러갑니다. 이제 1시간 지난 이후에 또 추세가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S&P 좀 다시 한번 볼까요? S&P는 2,807선까지 올라갔고요. 중요한 건 나스닥이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면서 7,398선까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지수에 대해서 좀 잠잠하다 싶었더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이어서 계속해서 시청자분께서 지수에 대한 질문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좀 같이 볼게요. 자, 끝자리 3953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자, 마스터님 S&P 500이 상승 전환에서 2,807에 매도 들어가는데 버틸까요? 이거 정말 실시간으로 바로 주신 질문인 것 같은데. 자, 마스터님 지금 일단은 이 시청자분은 추가적으로 갈 거라고는 보진 않고 일단 좀 올라왔을 때 매도 들어가자. 라는 생각에서 2,807에 매도를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2,807 포인트에 매도를 들어가셨는데 아무래도 매도 진입 사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그래요? 네. 오늘 매도 접근을 하셨는지 아무래도 지금 S&P가 시가 라인 근처 부근이고 오늘 시가가 지금 2,805.50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지금 2,807 포인트에 바로 매도를 하셨어요. 시가 위에 포인트인데. 네, 시가 싸움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지금 S&P나 뭐 나스닥 다 모두 다가 위험 자산입니다, 증시는. 근데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도 좀 있는 형국인데, 매수도 아니고 매도 베팅을 하셨는데, 무역 전쟁 우려 때문에 아무래도 기대 심리 때문에 작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진입 포인트는 매도로 볼 만한 사유는 없습니다, 아직은. 오히려 지금 2,814라인까지 오늘 시가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더 오를 수 있는 구간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매도를 들어가신 건좀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위로 올라간다면 2,810라인이 넘어간다면 뭐 틱스가 매팅 안 되기 때문에 데일리 기준으로 좀 컷을 드리고 싶고요. 네. 위로 더 2,814라인까지 좀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좀더 컷을 잡아 놓으시고, 오늘 시가가 무너진다면 떨어질 수 있는 포인트는 있습니다. 2,800라인까지. 그리고 2,800라인이 무너진다면 올해 S&P는 또 원웨이 장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컷을 나름대로 원칙을 정하셔서 설정을 하셔서 좀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점에 약간 들어간 이유, 진입 이유라고 해야 할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명확하기 때문에 전략을 좀 손절을 짧게 잡아드렸고요. 하지만 2,800선이 좀 이탈이 되면은 매도적인 추세가 또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절 원칙을 지키시는 그런 하에 일단 매도적으로 좀 들어가 보시는 그 포지션 유지하시라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합니다. 자, 지금 S&P에 대해서 좀 소폭 올라오고 나스닥도 역시 올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매도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좀 설명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나스닥이 7,400선이 회복이 됐거든요, 네, 마스터님. 뭐 앞서서 관망을 1부 때 들어주셨지만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가격대 좀 관점 변화 없으실까요? 관점 변화 있습니다. 아까 그래요? 말씀드렸듯이 7,400포인트와 7,350포인트의 박스권 흐름을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매수 접근 분명히 7,400포인트가 좀 넘어가면 매수 접근을 하라. 7,414포인트까지 열어두시고 접근을 하시고, 매도 접근은 7,350포인트가 무너지면 접근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진입가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작은 120T 차트로 봤을 때 3차 파동이 더 나왔기 때문에 눌린 구간을 좀 기다리셨다가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걸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굳이 포인트를 좀 들으냐면 눌린 구간이 7,395까지는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선 분명히 컷을 잡아야 되는 게 7,400 라인을 무너졌기 때문에 눌린 구간을 이용해 접근하시는 거기 때문에 더 매도세가 안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박스권 흐름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컷은 꼭 잡으시고요. 굳이 접근하신다면 7,395부터 7,398포인트 이 정도의 매수 접근을 좀 하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수요? 네, 매수 아, 접근입니다. 매수적인 접근. 알겠습니다. 현재 407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7,398과 7,395라인에서 좀 눌린 매수적인 접근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뭐 관망에서 나스닥에 대한 관점 변화는 눌림 시 매수적인 부분으로 가격대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 부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아, 유로 좀 점검을 할게요. 뭐 1부에서 전략 세워주신 부분에 있어서 가격대가 좀 변화한 부분 좀 저희가 점검해 볼 텐데, 유로는 일단 1.17 뭐 중반대 라인 50이 좀 지켜질 시 계속적으로 좀 매수 보셔도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뭐 추가적으로 가다가 좀 말았지만 여전히 매수적인 관점 뭐 이어갈까요? 네, 뭐 아직까지도 네. 유로는 매수 관점 유효입니다. 오늘 확실하게 지금 포인트를 보면 1.17570인데 1.17500 라인이 무너지지도 않았고 오늘 금일 포인트가 0.56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일봉상 대추세가 매수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매수 조건은 유효하고요. 장기 추세도 저점이 높아가고 고점이 높아가는 일봉 지금 흐름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매수 네. 조건은 유로는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지수에 대한 부분은 나스닥에 있어서 좀 점검을 다시 한번 좀 관점 변화 전달해드렸고요. 유로 FX는 여전히 1.1750 라인이 지지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탈이 되지 않는다는 그 조건 안에서는 계속적으로 매수 쪽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1.17575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좀, 마지막 좀 질문 빠르게 좀 이어갈 것 같은데, 끝자리 4593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이번엔 파운드 물어보셨어요. 파운드 매수진님 어떻게 보시나요? 유로와 비슷하게 반등할 수 있을까요? 라고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장의 브리티시 파운드 먼저 가격대 살펴드립니다. 자, 오늘의 파운드는, 오늘 파운드도 반등하네요. 지금 3거래를 연속 하락한 이후에 오늘장 추가적으로 좀 반등하는데요. 1.3138선에서 0.71%의 상승세입니다. 자, 유로FX와 마찬가지로 지금 좀 연동돼서 흐름이 함께 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자, 마스터님 지금 유로FX를 지금 1.17 중반 라인 지지시 계속적으로 매수 봐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파운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기준 가격이 지켜진다면은 매수로 봐도 좋을까요, 지금? 네, 오늘 뭐 데일리 기준 매매에서는 확실히 매수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일봉상 지지대를 보더라도 상당 고점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800D 차트를 보더라도 1.3150 정도 라인의 저항대가 존재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구간 위로 돌파해야 될 구간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 1.3150, 그 다음에 1.192 정도, 1.3190이네요. 1.3190. 2차 저항 라인 정도가 있는데, 이 구간을 넘어간다면 상승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파운드는 조금 움직임이 틀립니다. 물론 달러 인덱스가 하락 흐름을 이어가면 통화상품 매수세를 이어가는 건 동일하고요. 뭐, 그 독자적인 흐름이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매수세는 확실히 좀 이어갈 것으로 보는데, 이 저항대를 넘어가는지 흐름을 좀 체크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로와 마찬가지로 파운드도 역시나 오늘 데일리 관점에서는 매수 쪽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190선에 대해서 좀 지지시 계속적으로 매수에 대한 의견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파운드 궁금하셨던 시청자분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부 거의 좀 끝까지 달려왔는데 현재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해 보시죠. 자, S&P 500 지수는 현재 2800선 어렴풋이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고 있죠. 2806.75포인트로 0.06% 상승세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7404.75포인트로 0.53%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자, 유로FX 역시 1.17535달러선 0.55% 상승세입니다. 자, 골드는 1228.4달러선으로 0.48% 올라가고 있고요. 자, 크루드오일은 67.90달러로 0.18%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네, 금요일장 한 주간의 마무리인 절제 마스터님과 해외선물 신세계 함께 했는데요. 절제 마스터님 오늘장도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어떠셨을까요? 네, 오늘 뭐 네. 시청자 전화 연결도 있었고요. 굉장히 좀 재밌는 하루였고요. 그 시청자분 뭐 대전에 뭐 이재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손절라인 꼭 지켜가시는 원칙 매매를 하시고요. 또 시청자분들도 원칙 매매와 소신 매매를 통해서 즐거운 금요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체험권 이용하시면 뭐 교육을 받으시는 기회를 제공해드릴 테니
많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 절제마스터님 좀 아쉬운 분들에 위해서는 또 샵 0082번으로 접수해주시면은 무료 체험권 드리고 있으니까 접수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박대한 캐스터 마지막 뉴스까지 전달해볼까요? 네, 오늘 이제 금요일 한 주의 마지막 이제 외신 소식 전달드릴 것 같은데요. 이제 호주가요, 이 영국과 FTA를 곧 맺을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외교 장관이 발언을 했다는 로이터 속보입니다. 지금 이제 뭐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한편 지금 뭐 브렉시트 관련해서 지금 시끄러운 영국 상황인데 지금 또 다양한 국가들과 또 FTA를 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또 향후의 행보가 지금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어제 올렸던 트위터를 리트윗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이 러시아와의 회담이 성공적이었는데 이 페이크 뉴스 이런 보도만 계속해서 나를 비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 회담을 기대한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EU가요, 지금 구글에 대해서 우리 돈으로 한 5조 정도의 벌금을 부과한 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미국을 계속해서 이용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못할 것이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무역전쟁에 좀 시동을 거는 모습인데요. 지금까지 추세로 봤을 때 주말에 또 트위터를 폭풍 트윗을 하고 또 다양한 이슈들이 좀 터졌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말에도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월요일장에 또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에는 주상 마스터님의 강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투자 전략 세울 수 있는 방법들. 지금 하나대투 본사 23층 대회의실에서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열린다고 하니까요. 참여해보시고 좋은 정보도 가져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2부에서 말씀드린 내용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10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